그 여러분들 정보공개 청구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언제 해봤냐면 당연히 공무원 때는 안 해봤겠죠.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뭘 했냐면 지난 5년 동안 행정학 시험에서 점수대별 수험생들의 분포 현황을 알고 싶다. 수험생들이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번 알고 싶기도 하고 어느 정도 어느 때 점수대에 사람이 많은지도 알고 싶고 그래서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했더니 거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사혁신처 거기에다 이제 청구를 했더니 거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날 거부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거부됐다고 연락이 온 거죠. 며칠 이내에 결정해야 돼요.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문자 메시지로 거부되었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비공개 결정을 한 거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길래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나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의 신청.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왜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귀찮은 건 알지만 그죠?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제 정보공개 오른쪽에 팁 보세요. 정보공개 심의회 있죠? 정보공개 심의회가 있어요. 기관별로. 그래서 이게 진짜 비공개 대상인지, 이 심의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야 돼요. 이의신청을 하면. 엄청 귀찮거든요, 이게. 차라리 공개하는 게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있는 거고요. 제도 개선과 관련된 거고, 정보공개 심의회는 각 기관별로 있는 겁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의신청을 했더니, 그 다음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취소해주면 공개하겠다. 뭐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받았죠.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 자료를 받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그 다른 저는 다른 과목도 다 똑같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행정학도 예를 들어서 그 해에 90점이 커트라인이잖아요. 컷이잖아요. 그러면 85점, 80점, 뭐 이렇게 90점 이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점에 1000명이 있으면 85점에 몇명 있을까요? 에? 4000명이 있어요. 90점 이상이 1000명이면 나머지는 경쟁자가 아니죠. 실질적 경쟁자가 아니죠. 올림픽 정신. 네?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는. 요게 5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한 문제 사이에 합격생의 4배 수가 있더라. 매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공무원 시험이 막 몇백 대 1, 막 이렇게 몇십 대 1,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실질 경쟁률은 몇대 몇이다? 5대 1. 네? 5명 중에 1명이에요. 요 경쟁이에요, 요 경쟁. 80, 20대? 80. 파레토 법칙이에요. 실질적으로 영광은 20이 가져가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늘 유지가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함의를 얻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합격을 하는데,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합격하는데 전제 조건은 성실성이에요. 제가 볼 때, 수험을 관찰했을 때, 성실하지 않으면 합격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실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점수가. 안 성실하면 여기 못 간다니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뚫어나가는 거죠, 뚫어나가는 거. 요 1000명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가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 대학 다닐 때, 동아리를 뭘 했냐면, 기우회를 했어요, 기우회. 기우회가 뭔지 아세요? 바둑 두는 동아리. 바둑 동아리 기우회에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배운 게 뭐냐면, 마작과 경마였어요. 선배들이 바둑을 안 가르쳐주고 마작과 경마를 가르쳐주더라고요. 그 경마를 이제 주말마다 이제 과천 경마장에 가서 이제 선배들하고 했는데, 그때 그, 이제 경마 분석지가 있어요. 경마 분석지를 보면 이제 그 전에 몇등 했고 기록이 얼마고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확률, 우승 확률이 작은, 다른 사람들이 우승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말을 사야 배당이 높아지거든요. 그 사람, 그 말이 진짜 우승을 해야. 그래서 맨날 3등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3등. 아깝잖아요. 정말 1초 차이로 지고 맨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돈을 걸었거든요. 이 말에. 그랬더니 선배가 저한테 정말 이렇게 임팩트가 컸어요. 3등 하는 말은 맨날 3등 해. 이 말이 되게 무서우면서 임팩트가 컸어요. 1.8km를 뛰어요. 긴 거리는 2km를 뛰고요. 1.2km를 뛰어요. 3등 하면요. 한 반맛이, 목 이렇게 한 목 차이로 지고, 아니면 한 뭐, 말의 반? 이렇게 말이 있으면, 말인가? 반? 요 사이로 쳐요. 요 사이로. 응? 열심히 뛰었잖아요. 항상 우승을 못해. 상금을 못 받는 거야. 고생만 하고 결과를 얻지 못해. 고생만 하고 얻지 못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고생했으면 성과를 내야죠. 그렇잖아요. 딱 한 번 차이였는데. 한 발짝만 더 디디면 되는데. 그래서 근데 합격할 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도끼. 근성. 응? 필요해요. 한 문제거든요. 한 문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과목당 한 문제 그렇게 어렵나요? 한 과목당 한 문제면 평균 몇 점이 달라져요? 5점이 달라져요. 평균 5점 차이 석차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그 한 문제가 뭐에 좌우될까요? 응? 이 근성이에요. 꼭 합격하겠다. 내가 꼭 합격하고야 말겠다. 이런 다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오늘 뭐 한 문제 틀렸으면 잘한 거지 뭐 95점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왜 틀렸을까? 다음에 꼭 다 맞춰야지. 그래서 여러분 승부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험에 합격하는 인간이 똑똑한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합격하는 자질이 있어. 시험에 합격하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약간 승부욕이 강하고 그다음에 약간 오타쿠적인 기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뭐 하는 거 이외에는 별 관심 안 가죠. 아시겠어요? 다재다능한 사람들 시험 못 봐요. 진짜입니다. 오지랖 넓은 사람들 시험 못 봅니다. 그 사람들이 안 똑똑한 게 아니에요. 시험에 적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싶으면 시험에 적합한 인간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그렇죠? 이 수험의 바운더리 이외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다음에 꼭 합격하게 하고 말겠다는 그 마음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3등 말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 그 동안에 마무리를 잘 못한 수험생들이 많아요. 저한테 상담 받는 수험생들 보면 선생님 저는 그 예전에 수학 능력 시험 할 때도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마지막에 너무 안 좋았어요.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저는 꼭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그죠? 매듭을 지어야 돼. 매듭을. 그 매듭을 짓는데 굉장히 중요하대. 그죠?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갈 거냐면 101페이지 보겠습니다.